그 사찰에서는 방광한다 하는 말을 가끔 써요. 어떤 노장님이 나뭐 도반이나 누가 이제 부당한 일을 보고 화를 버럭 내잖아. 그럼 이제 뒤에 앉아서 저 사람 또 반광했다. 또 반광했다. 광명 놓았다 이 말이야. 화한번 내는 게 광명 내는 광명 놓는 일이라. 살아있는 인간 이 부처가 그렇게 방광 안 하고 뭐가 방광하겠어요? 설사 뭐 어디서 뭐 불상이 방광하고 뭐 사리가 방광했다 한들 잠깐 그렇게 빛을 한번 바라고 한 1, 2초 바라고 마는 거 그거 뭐 방광이라 할게 있어? 태양보다도 못하고 달보다도 못한데. 이한 마음의 방광은 낮도 밤도 없어. 밤도 낮도 없이 시시때때로 방광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잖아요. 세존 좌 도량하시니 청경 대광명이 비어 천일칠이라 비유하면 천 개의 태양이 동시에 뜬 듯하다. 그래서 보조 허공계로다 일체 허공을 다 환하게 비친다. 우리가 뭐 아무리 저 은하계가 멀리 있고 하다 하더라도 그거 다 우리가 한 마음이 다 달려가서 압니다. 달려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뭐 저기 아프리카가 어떻고 무슨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해도 한순간에 0.1초 안에 거기 다 달려가서 다 알아요. 다 보고 다 알아. 무량극천급의 한량없는 세월 속에 도사 내 시 내연한 도사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 부처님은 가이드예요. 그 여행 갈때 가이드 잘 만나야 돼. 우리는 부처님 같은 그런 가이드를 만나서 그래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말씀 잘 들어야 돼. 근데 가이드가 죽자고 연구해가지고 와서 집단에 설명 잘 하는데 먼산 보고 있고 딴데집 보고 싶은데 보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 여행 가나 마나야, 그거는. 여행 가도, 반쪽 여행밖에 안 돼. 정말 그 가이드 이야기 잘 들어야 돼. 맨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다 들어야 돼. 거기는 간혹 몇 시에 모여라 하는 말도 있거든. 그 경치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역사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몇 시에 식사 시간입니다. 그 말도 있다고 잘 들. 그거 놓치면 어떻게 돼?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누구? 부처님. 좀더 가깝게 설명하면 뭐? 환경.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환경입니다. 여기서요, 우리 모든 그 인생 행로를 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또, 유심히 살펴보면은 모든 그 지침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모든 지침이 다 있어요. 불금 출세간 하시니 부처님이 지금 세간에 나오셨으니 일체소 천봉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일체 중생, 일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받들은 바더라. 우러러 받들더라. 이게 이제, 우리는 한마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사실은 오늘 날씨 추운데 부페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스님은 또온 사람은 기억 못해도 안온 사람은 기억 다 한다더라. 안온 사람은 기억 다 한다더라. 신기해.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누가 안 왔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보면 왜 전번에 안 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무튼 간에, 우리 마음이, 뭐, 그런 이유에서 가든지, BTN에서 와서 찍는다고, 그거 한번 보러 간다고 해서 가든지. 어쨌든, 내 마음이 시킨 대로 우리 몸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체소 천봉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이 전부 그 마음 하나 시킨 대로 우리가 따라한다. 그 다음에 불덕이라 했어요. 부처님 덕을 이제 찬탄하는 대목인데, 여관 불광명에 화불 난사히 하라. 그대들은 보라 말이야. 부처님은 광명에 화불 난사이라. 변화한 부처님, 천배가 화신 부처님이 불가사의하다. 난사히. 사이하기 어렵다. 엄청 많다.
우리 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에 가지를 치고 가지에 가지를 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천변만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게 화신 부처님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화신 부처님의 작용도 그야말로 천불 만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화불난사예요. 일체 궁전 가운데서 재견이 정수로다. 일체 궁전 가운데서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있다. 정수, 발을 정자 받아들일 숫자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정에 들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 이건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입니다. 이게 마음 근본 자리에서 모든 작용을 다 일으키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근본 자리는 변함이 없어. 비유하자면은 바람이 불어서 저 바다에 물이 무수히 물결을 일으키지만은 물은 물 그 성질 자체는 아무 변함이 없어. 크게 파도가 쳐서 막 그냥 큰 배도 뒤집기도 하고 큰 뭐 돌을 굴려내기도 하고 방파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물은 변함이 없어. 물 자체는. 우리도 정말 화신 부처님 천변만화하는 마음의 작용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지만은 그 근본 자리 그 마음은 또 그 마음이야. 오늘 일으켰던 그 물결과 같은 파도들, 마음의 파도들, 마음의 물결들이 또 내일 또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변함없는 마음 자체. 그게 차별없는 참사람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 부정하는 불교도 있다고.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건만은. 여관 불신통하라 그댄 보아라 말이야. 부처의 신통을 보라. 우리 마음의 광명변조.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변조라고 하잖아요. 광명변조.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번역하면 광명변조야. 광명이 널리 비치다. 그 뜻이거든요. 모공출 여문하사. 모공에서 낱낱 모공에서 불꽃구름을 낸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마음의 가지가지 작용들, 천변만화하는 작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요 세간하시니 세간을 환하게 비치시니 광명무유진으로다. 그 광명은 다음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참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작용을 했건만은 아직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광명무유진이요. 그 광명이 다음이 없더라. 너무나 똑 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광명 그 본체, 그걸 우리는 잘 인식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 상식, 그런 그 불교적 지식, 안목, 이게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인불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런 그 위대성을 이해하고 서로 부처님으로 받들고 섬기면은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영관 불신에 그대는 잘 보라 말이야. 응당이 잘 보라. 불신에 광망 극청정이라. 광명 그물이 지극히 청정하다. 현형 등 일체하사 형상을 나타내는데 일체와 똑같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변만의 시방이로다 했거든요. 시방에 변만하다. 그러면은 그 내가 환경을 푸는 열쇠는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대개 이제 소동파의 그 오도성을 그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시내 물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시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그렇다면은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산봉우리 계곡 나무 돌 풀 이것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불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은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상을 넘어서 만유계불사상이다. 만유가 다 부처라고 보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뜻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소중하게 여기고 부처로까지 보는 이미 그 소동파가 도를 깨닫고 그렇게 이제 설파를 했는데 누구 하나 그 후로 그게 틀린 소견이다 잘못된 말이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조사 스님도 그 말 틀렸다 그 소견 틀렸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삼천초목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해도 부처인데 어떤 부처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누구 하나 반박하는 사람 없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없어. 그렇습니다.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가지고 화엄경을 풀면은 아주 안 풀릴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풀려요. 그렇게 알면은. 그래서 화엄경 공부를 우리가 잘 하면은 사람이 사람 보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 보호에도 아주 그 한 걸음 쏙 다가서게 됩니다. 아 자연 이것도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까지는 우리가 못 보더라도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자연과 내가 사실은 하나다. 천지는 여하 동건이고 만물은 여하 일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마음이 속에서 드러나요. 속에서 그게 자라난다고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엊그저께 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북경에는 스모그가 얼마나 지독한지 붉은 대낮에 그 하늘이 캄캄하고 저기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차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전부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숨이 막혀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아마 북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도시들은 거의 그렇게 돼 갈 거예요, 아마.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화엄사상 이상 가는 게 없어요. 화엄경의 가르침이 제일 좋은 그런 그 처방이 됩니다. 형상이 일체와 같아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일체와 같아서 시방에 변만해 있다,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게 소동파의 그 안목 가지고 그 이해하면은 그대로 다 풀립니다. 그다음에 묘음변세간하시니 아름다운 진리의 가르침의 말씀이 세간에 들어오하니 문자계 흘락이라 듣는 사람이 다 기뻐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소동파는 말하자면 시냇물 소리,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예, 그것을 듣고는 아 부처님 설법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대로 묘음변세간 하시니 듣는 사람이 다 흘락했다. 그걸 부처님 설법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걸 무정설법이래. 사람이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은 유정설법이라고 하고 그 자연의 소리를 진리의 가르침으로 보는 안목은 무정설법이라. 자연이 그대로 설법한다 이 말이요. 수제 중생화 하여 모든 중생의 말을 따라서 찬탄 불공덕이로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말로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말로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하고 수제 중생화잖아. 여러 중생들의 말을 따라서 찬탄 불공덕이로다. 내가 근래 대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그 있는데 또 혜택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대만이 화엄불교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아니 이 시대 전 불교계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스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성엄 스님이 있어요. 법고산사의 성엄 스님은 자연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은 분이라.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죽고 나서 자연을 해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묘를 쓴다거나 비석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무슨 그 나를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거나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화장 딱 해가지고는 화장도 무슨 저기 저 우리나라 같이 무슨 뭐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화장막에 가지도 않고 화장터 없는 데는 화장터를 크게 닦고 길을 내고 거기다 뭐 차로 그냥 큰 숯을 실어 온다 장작을 실어 온다 그래가지고 화장하잖아요. 보기는 근사하지 아주 볼만해. 예. 그런 거 한번 생겼다 하면 뭐 사진 작가들이 뭐 수백 명이 모여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화장막에서 화장하고 그 유골을 갖다가 그냥 땅에다 그냥 살짝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비석 하나 안 세웠어. 이 시대 최고 훌륭한 스님 성엄 스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스님의 그 법고산사는 불교 교육을 아주 잘하는 곳이라 우리나라 스님들도 거기에 유학을 많이 가 있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만 불교는 뭐 그 스님도 훌륭하지만 내가 근래 알아보니까 화엄불교라. 화엄불교. 그 화엄경을 그렇게 존중하고 화엄경을 어느 정도로 하는 거 하면은 이건 우리가 꼭 그 우리 화엄경 공부하는 화엄행자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 우리 동참하는 이들은 모두 화엄행자예요. 거기에 이제 원도선의라고 하는 선언이 하나 있어. 대만에 저기 가오슝 부근의 시골의 작은 절이야. 거기에 이제 견휘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이라 한 나이가 40 됐을까 말까 하는 스님이라. 근데 그 스님이 어떻게 지도하고 그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화엄경을 출판을 잘 했어요. 그리고 화엄경을 가르쳐. 그리고 화엄경 독송하기로 이제 그 시절이 무르익어 가지고 2014년부터 화엄경을 100번을 독송하자. 그렇게 이제 기회를 모았어. 원력을 세웠어.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한 권 읽으면 우리가 보현행품까지 81권이 되니까 80일 내지 81일이면 이제 한 번 읽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년에 4번 읽게 된다고. 그 1년 4번이죠. 48에 32니까. 거의 이제 4번을 읽는 거야. 그래서 25년이 걸리니까 100번 읽더라고. 계산이 그래 딱 나와서 책에 그게 나와 있어. 그 스님께서 받은 책에. 25년간 화엄경을 100독하기로 원력을 세웠는데 사람을 몇 명을 동참시키냐. 100만 명. 100만 명을 동참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100만 명이 다 된 건 아니야. 아무튼 100만 명을 동참시키자 하는 원력으로 그렇게 하는데 책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아무리 참을 내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화엄경을 그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전번에 공성법회 우리 여기 저 문수경전연구회 스님들이 50명이 거기 공성법회에 갔어. 나는 몸이 아파서 못 갔지만은 갔는데 그 사진 찍어온 데 보니까 화엄경 탑이 있어. 화엄경 탑을 쌓아놨어. 그거에 내가 그 사진만 보는 거야. 그리고 돌아온 스님들에게 이 화엄경 탑이 있는데 이 탑 마음껏 화엄경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가져온 사람 있으면 내놔라 그랬거든.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어. 그 다음 법회 때 한 스님이 이제 자기 하려고 가져온 걸 들고 왔더라고. 그리고 또 자꾸 내가 따져놓으니까 아이 우리는 못 봤다는 거야. 큰 체육관에 놓으니까 출입구가 여러 수십 개가 됐는데 글로 지나간 사람만 봤지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못 본 거야 또.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화엄탑을 세웠는데 그 아름답게 만든 화엄경을 12,000부를 일단 찍었어. 그래서 내 인데 들어왔기에 그 입성 스님인데 내가 그랬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렇게 12,000부까지나 찍어서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12,000부나 찍었다는데 그 탑을 쌓아놓고 마음껏 가져가게 했다고 할 정도니 한번 그 교수님도 그 대만하고 잘 통해 그래갖고 한번 알아봐라. 이걸 이제 구할 수 있으면은 수송비는 내가 댈 테니까 좀 이제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또 있으면 또 열성이 아주 보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대만을 갔다. 가가지고 수소문 해보니까 원도선언을 수소문 해보니까 저기 저 시골에 까오시움 그 변두리의 어느 작은 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절까지 가보니까 아주 차돌알맹이같이 생긴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그 큰 일을 주관해 나가고 있더래요. 그 큰 일을 주관해 나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그것은 대단하더라 대단하더라 설명도 못하고 와가지고는 설명도 못하고 아주 대단하더라 대단하더라 그래. 그러면서 지금 찍어놓은 환경이 없습니다 하고 거기서 필요하다면은 스님들 150명이 공부하신다니까 지금부터 화주를 해가지고 150부를 만들어가지고 3월이나 4월경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붙이면 붙이는 값이 아까우니까 우리가 한국 불교도 한번 볼 겸 겸사겸사 우리가 들고 가서 스님들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고 왔더라고요. 이건 이제 원도선언 견희 스님을 향해서 치는 박수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원도선은 견희 스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스님 설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설법이 수백 꼭지가 또 올라와 있어. 유튜브에. 화엄경이다, 무슨 능경이다, 귀신노이다, 육조단경이다, 뭐 유식 30송이다, 유식 20송이다. 이런 내용들이 쫙 올라와 있어. 나는 제대로 듣진 못해도 거기 자막이 또 뜨니까, 한문으로 뜨니까, 열심히 봤어요. 지금도 보고 어제도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스님하고 그 얘기 좀 했는데 그런 불교가 대만 불교라. 그 말 한마디 그 혹시 남은 게 있느냐라고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화주에서 찍어가지고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참. 한국 불자들은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 또 나머지 한 가지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해야죠. 그 이전에 또 그 대화엄사라고 하는 환경만을 전적으로 가르치고 독송하고 전파하는데 또 그런 스님이 또 한 분 있어. 내가 아는 것만 그래요. 근데 이 스님이 100만 명을 25년 동안 환경을 100독을 하기로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딱 그 책에 적혀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라 했다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극을 좀 받고 충격도 좀 받고 해서 25년 동안 우리 환경 100독 좀 하도록 합시다. 요거 아마 한 달에 한 권이야 안 있겠어요? 이거? 에? 한 달에 한 권이야 있겠죠. 그럼 뭐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권 읽어서 80일 걸린다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그 원력이라도 그 세운지 가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또 사경집 환경 사경집도 나오고 하니까 곁들여서 사경까지 하면은 더욱 좋죠. 이런 이야기가 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일입니다. 중생의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도다. 세존 광소조에 세존이 광명을 비친 바에 중생실 안락이라 중생들이 모두 모두 안락하더라. 그렇죠. 환경 공부 잘해서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생기면은 중생사리가 편안하죠. 아무리 중생사리가 뭐 어떻다 저렇다 해도 거기 지혜만 좀 가미되면요. 이제 뭐 창이 의식주 세 가지는 그런 대로 해결된 상태니까 그런 대로 해결된 상태니까 거기에 더 욕심 부리고 그래서 그렇지 크게 욕심만 안 부린다면은 이제는 안정된 의식주 위에
환경만 잘 공부하면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25년간 원력을 세웠으니까 우리도 뭐 그 정도 우리는 만일 결사했으니까 만일 결사 몇 년이요? 30년? 뭐 일찍이 우리는 저 원력을 더 많이 세워놨네. 예. 그러네. 1년 365일이니까 365일 30년 해야 만일이 되네요. 유고계 제멸하여 멸제하여 심생대환이로다. 고통 있는 사람은 다 그 고통을 다 소멸해서 마음에 큰 환희를 낸다. 그 다음 일체 중생의 귀이라 그랬습니다. 관제 보살 중 하라. 저 여러 보살 대중들을 보라. 시방 내에 취지하여 시방에서 모두 모여와서. 뭐 이 자리에도 다 동서남북 시방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실방 만이운하여 각각 만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아주 환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인도에서는 아주 소중하고 값진 보석이에요. 거기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그런 구름을 다 놓아서 현전 칭찬 부려다 앞에서 부처님을 칭찬하더라. 내가 이제 환경 계속 칭찬하고 여러 불자님들은 또 공감해서 같이 그렇게 마음을 내면은 그게 이 경전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량 출묘며 도량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기염이 극심원이라. 그 소리가 지극히 멀고 깊고 멀미라. 심원하다. 아주 그 소리가 그 환경의 그 깊은 뜻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능멸 중생고 하시니 그 소리가 미묘한 소리, 법문의 소리, 중생의 고통을 능히 소멸하시니 차시 불실력이로다. 이것은 부처님의 실력이더라. 그 부처님 실력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해서 얻은 지혜의 신비한 힘이다. 환경 공부에서 얻은 지혜의 신비한 힘이다. 이렇게 또 해석해도 좋습니다. 일체 함 공경하여 일체 모두 다 공경해서 심생대환이라. 마음에서 크게 환희함이라. 공제 세존전하여 모두들 세존 앞에 있어서 처망의 법왕이로다. 법왕을 처망한다. 그 부처님을 법의 왕이다 그래요. 부처님을 법의 왕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희견 선혜왕의 개손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대위광 태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부왕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왕이 환희해서 부왕이 이름이 희견 선혜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명령을 개송을 노래로서 말하자면은 그 저기 국민들에게 야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단다. 우리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 법문 듣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부산에서 환경 선한단다. 우리 서울서 다 가자. 이쯤 돼야 되는데. 희연선왕의 개성이라 부왕의 환이라 그랬어요. 모든 불자들이여 저 대위광 태자가 설 초성시에 이 개성을 설할 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그 소리가 보변 승음세계, 승음세계 두루두루 다 들려버렸다 이 말이야. 내 소리는 또 이제 BTN을 타고 전세계 다 들릴 거예요 이제는. 전세계 다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BTN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 자리에. 글쎄, 두 번 방영됐는데. 시 희견선혜왕이, 그때 희견선혜왕이 문차송이 하고 앞에서
대유강 태자가 개성서라는 것을 듣고는 심대환희하여 마음이 크게 환희해서 관제 권속하고 여러 권속들을 살펴보고는 개성을 설해서 말한다. 이 참 이제 환경의 구성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됐죠. 어찌 이런 식으로 착 산문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또 부처님이 등장하고 야, 광경이 예, 참 근사합니다 사실. 예. 나는 이 실제로 막 그냥 눈에 그냥 환영처럼 그려져요. 이게 들이 격고 견불이라 북을 막 쳐라 말이야. 예. 예, 지금 같으면 막 그냥 중앙방송에서 방송 크게 하는 택입니다. 격고 견불 북을 치고서 부처님 친견하기를 예, 공고하는 거죠. 영속 소집 그대들은 응당히 빨리 소집하란 말이야. 누구를? 일체 제왕중과.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전체를 다스리는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제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소구의 왕들. 그런 왕들을 다, 왕들과, 그리고 왕자와 대신과, 그 다음에 성업, 재관 등을 전부 소집 다 해라. 소입도 할지어다. 여고 재성례 그대들에게 관원이 널리 관원이 보고 재성례하여 모든 성 안에 도시 안에다 널리 다 고해서 지령 격대고하고 빨리 큰 북을 쳐란 말이야. 예. 이건 이제 그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치는 북입니다. 그 큰 북을 빨리 쳐서 공집 소유인하여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서 구행 왕 견부리에다 다 같이 함께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자. 좋은 일이 그 나라에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좋은 일을 우리 다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공고가 나고 그런 방송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살만한 나라죠. 일체 사구도의 내거리에서 모든 내거리 이제 지금 뭐 번화한 도시에는 뭐 내거리뿐만 아니죠. 육거리 뭐 팔거리도 다 있죠. 실용명 보탁하고 모두 다 같이 보탁을 울리고 이게 운집 목탁이라고 그래. 절에서는 이제 목탁을 칠 때 제일 그 중요한 목탁이 운집 목탁이에요. 사람 모으는 목탁. 그건 세 번 내려요. 울려하나 일하자, 청소하자, 뭐 산에 불 끌어가자, 산에 불 끌어가자 하는 것은 운집 목탁에 해당되고 청소하자라고 하는 것은 울력 목탁이라 해서 그건 두 번 내려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제일 아래라. 한 번 내려 그거는. 그건 공양 목탁이야. 한 번 내리는 건 공양 목탁. 공양보다 더 중요한 건 공양은 뭐 개인 사정으로 안 해도 좋지만은 울력은 해야 돼. 울력은 해야 돼. 그건 두 번 내리는 거야. 근데 울력 목탁을 쳐도 아픈 사람은 안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운집 목탁을 치면 아픈 사람까지 다 나와야 돼. 참 저래요. 그런 것 하나도 그 법식이 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한 번 내린 거, 그 격과 무게가 다르고 두 번 내리는 게 격과 무게가 다르고 세 번 내리면 그 격이 다르고 그래. 보탁 보배로 된 목탁을 친다. 처자 권속 구하여 처자와 권속들이 모두 다 함께해서 공안관 열애하다 다 함께 가서 열애를 관찰하자 열애를 보자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부왕이 이런 그 뭐 일종의 명령이고 고시인데 노래로서 근사하게 북을 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개성을 얻는 그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참 멋지잖아요. 이런 세상이 화엄세상이고 또 화엄세상에서 이런 맛을 보지 또 언제 또 어디서 또 이런 맛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엄경을 공부하는 곳, 그것은 곧 화엄세상이고 화엄세상에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꿈에 그리던 우리들의 세상인데 꿈에 그리는 세상이
이대로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많은 분들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